어떡하지? 한 두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. 네, 두 개 중에 합니다. 제기차기? 아, 그리고 아, 또 하나는? 트위스트? 네. 아, 디스코? 아닙니다. 아니, 내가 볼 때 막춤 아니 막춤? 아닙니다. 아니요. 뭐, 뭐예요?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? 강크. 네. 예라이. 어떻게 맞춰? 좀만 쉬는 거 하지. 아, 강강 같으면 박준기 씨가 어떻게 하지? 잘하죠, 이런 거. 어떻게 하지? 짠. 이게 강강이지. 짠. 이게 강강이. 갑자기. 잘 몰랐어, 강강. 국진팀의 승리! 네.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마음을 맞춰라! 자, 그렇습니다.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오늘은 도전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정말 따님을 끔찍히 사랑하죠. 김흥수 씨와 은서양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김흥수 씨는 평상시에는 저 우리 따님이신 은서양하고 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? 예, 아주 앉으면 뭐 얘기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.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네. 문제 드려갑니다. 은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아빠가 결사 반대한다면 은서는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네. 아, 이 남자친구를 아빠가 반대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은서 양이 한 고집 한단 말이에요. 그럼요. 그럼 과연 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내가 남자친구를 싫어한대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보기가 있어요, 그거. 자, 보기가 뭐 보기 들어간다, 보기. 네. 네. 1번,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아빠 몰래 계속 만난다. 아. 2번, 아빠의 뜻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남자친구를 포기한다. 포기한다. 아. 그럴 수도 있는데. 아. 또 그럴. 진짜요? 3번,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한다. 아, 안 먹는 거예요. 이건 뭐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허락해줄 때까지 무조건 먹는다. 무조건 먹는다. 4번,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. 그렇죠.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생이니까 용돈 좀 주면서 갈라서라. 그렇게까지 야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용돈을. 아하, 그래. 5번,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다. 아이, 있을 수 없는. 누군가가 벌어다 줘서 이게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아하. 혼자는 절대. 아니, 아니, 엄마, 아빠하고 같이 살겠다.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싫죠. 자, 우리 이제 주리에서도 한번 물어볼까요? 조혁군, 정말 미인인데 아빠가 싫어해. 성격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. 어떻게 할게요? 2번 해야죠, 2번. 2번. 남자, 여자친구를 포기한다. 오~ 포기하는 거예요. 세상에 여자 많으니까. 그럼 세상에 반이 여잔데. 조혁이 지금까지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나? 그럼. 있었었어요. 에 포기한다. 우리 저 리원 양 어떻게 할게요? 모르겠는데요. 너 가수 잘했지. 모르겠는데요. 너 가수 잘했지. 생각이 없어요. 은서 언니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거예요. 아, 단식 투쟁한다고? 아니, 나 말고. 그러니까. 여서. 저는요, 5번이요. 5번. 평생 혼자 살겠다고 생각해. 믿으면 들어갈게요. 저는요,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. 왜냐면, 여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긴 하겠지만, 엄마,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. 아! 목소리 난다. 목소리 나네. 이야. 우리, 마음은? 그냥, 몰래 만날 것 같아요. 야, 네가 말, 너희들 근데 말이야. 너희들이 정말 남자라면 너희들이 사랑하면 끝까지 시켜야 되는 거야. 아니야, 그렇게 가르치지 마. 아빠의 엄마가 반대하면 아빠는 지킬 거예요, 안 지킬 거예요. 아빠는 지금의 부인하고 그만 살아라.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.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. 야, 저렇게 있는 일 아니야. 뭔 소리야? 도전해. 자, 한빈이는 어떻게 할까? 한빈이. 아니, 여자친구는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지. 아,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지. 아빠가 용돈을 안 주니까. 아니, 그게 아니고 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은근히 챙기고 다 챙기는 게 용돈 많이 주면 헤어진다고 하다가 아빠 몰래 만날 것 같아요. 지난번에도 저 여기 돈 주면 주인 찾아준다 그러더니 실제로 동네에서 800원 주었거든요. 지 딱지 사더라고. 실망했어. 저는요,
남자친구를 포기한다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아빠 말 안 들으면요, 아빠가 삐져가지고 술 먹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